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천 미추홀구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이죠, 이 칠판을 또 새로 바꿨습니다. 칠판을 기존에 있는 칠판은 이 가로 넓이 있죠, 이 가로 길이가 가로 길이가 이제 180이었거든요. 이 가로 길이가 그림이 좀 이쁘게 안 그리지네. 가로 길이가 이제 180이었는데 제가 키가 182cm거든요. 키가 182cm인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촬영에 이제 보시면 위에 이제 조명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더워요. 조명 때문에 더운데 이게 이제 180m죠. 180m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등분으로 이렇게 제가 판서를 해드리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 칸당 이게 한 60cm 정도 됐어요. 60cm 됐는데 제가 이제 칠판을 더 큰 거를 이제 이번에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220m 가로 길이가 220m입니다. 220m. 그래서 이제 한 칸당 한 75cm 정도? 이 정도 되나요? 한 3cm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3등분에서 제가 판서를 해드리는데 이 길이도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조금 더 많은 정보도 드리고 좀 보시기에도 좀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이제 특수 제작을 해서 이렇게 또 칠판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이 좀 많아가지고요. 여름에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덥습니다. 스튜디오 자체가 덥고 저는 이제 개인 사무실에서 스튜디오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제 유튜브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여름에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면 말이죠. 이제 에어컨 소리가 이제 녹음이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이렇게 소음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항상 늘 여러분께 거짓된 정보가 아닌 진실된 정보 그리고 남들보다도 한 발짝 앞서가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성원,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인천 미추홀구에 입지하고 있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호텔입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네 미추홀구죠. 네, 물건 번호는 네, 119 네, 34 네, 7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 1996년 네, 6월 네, 17일 날 본 호텔이 이제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네. 층수는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연면적 계속 볼까요? 대지면적 얼마입니까? 450제곱미터죠. 평수로는 136평이고요. 연면적 1268제곱미터, 평수로는 389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매가 현재 소유자의 동의하에 34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네, 직영 중이십니다. 현재 용자, 최대 용자가 26억이죠. 네, 26억 네, 현재 용자를 그대로 네, 채무 인수 받으셔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네, 26억 여러분께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겠고요. 실인수가 따라서 네, 8억으로서 본 물건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월 매출이 6,200만원씩 꾸준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월 매출 6,200만원 현재 매가가 얼마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죠? 네, 34억인데 월 매출이 네, 6,200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가 대비 월 매출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코너에 기대 수익률을 말씀해 드릴 건데요.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겠죠? 객실 수는 네, 28개, 네, 주차는 네, 20대, 네, 주차는 20대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네, 일반 네,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92만 7천 원씩 형성되어 있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네, 637만 248원에 해당되는 네, 인천 미추홀구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물건 현황입니다. 네, 본 물건은 현재 소유자께서 말이죠. 작년입니다. 2020년. 네, 2020년. 여름에 말이죠. 네, 여름에 얼마를 투자하셨냐면 네, 2억을 투자하셔서 수리수선을 네, 완료한 물건입니다. 현재 이제 매가가 네, 34억이죠. 34억인데 이 34억은 현재 소유자의 취득원가 취득원가가 34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현재 소유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시세 차이 없이 그대로 이 가격을 중개시장에 현재 의뢰를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취득원가는 뭡니까? 취득원가는 네, 등기부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취득금액 네, 금액하고 네, 플러스 취등록세 있죠? 취등록세 네. 그리고 2억을 투자하셨죠? 네, 수리비용 네. 수리비용까지 포함하시면 현재 소유자의 취득원가가 네, 34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네,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감정가 네, 이하 취득원가 매가가 34억인데요. 감정가는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네, 37억에 이렇게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차대수 한번 볼까요? 주차대수 네. 제가 공식을 말씀해 드렸죠. 아주 여러분께 유용한 공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주차 대수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라고 그랬죠? 대지 면적에 곱하기 10%가 주차 대수다 보면 되겠죠? 이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대지입니다. 대지 한 필지라고 보시면. 이 대지 안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호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호텔 건물이 이렇게 있고 네. 이쪽에 이제 일부는 이제 주차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하죠. 이쪽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고 이 건물의 일부는 이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1층은 이렇게 기둥만 있는 거죠? 1층은 이렇게 기둥만. 네. 1층은 이렇게 기둥만 있고, 1층도 여기 안에 어떻습니까? 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주차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진 설계 들어보셨죠? 여러분, 내진 설계. 우리가 이제 지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내진 설계에 대한 건축 행위를 할 때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이 계속 강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가 된다면 필로티 구조는 앞으로 이 허가가 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필로티 구조가 내진 설계에는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내진 설계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가 앞으로는 좀 강화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뭐 팁으로 하나 좀 알고 계셔도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지 면적 곱하기 10%면 주차 대수가 나오는데, 이 공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대지 면적이 136평이니까 주차 대수가 몇 대 나옵니까? 한 13대 정도 나오겠죠? 13대. 13대인데, 현재 물건은 주차가 20대라는 거죠? 20대. 대지 면적이 136평이면 주차가 20대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현재 주차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차장에 주차를 몇 대 될 수가 있느냐, 이 공식대로 하면은 본 대지에는 13대 정도가 가능하니까 7대 정도 이렇게 주차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에 한 달 월세가 월 차임이죠. 한 달에 이렇게 70만 원씩 이렇게 주시면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네. 주차장은 어떻다? 남의 땅을 뺏어서라도 또 주차 비용이 시세보다 주차장을 사용하는 월세가 좀 비싸더라도 그래도 계약하시고 이용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꾸준히 강조해 드렸죠. 이 호텔 모텔은 말이죠. 이렇게 일반 상업 지역이면은 일반적으로 호텔 모텔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땅이 부족하게 되면 내 땅이 운영하시면서 주차 대수가 어차피 부족하게 되면은 어떠한 땅이든지 말이죠. 객실 수 대비 객실이 만약에 28개다 그러면 주차를 28대를 댈 수가 없어요. 예,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저기 뭐 계획관리지역 같은데, 이런데 정도, 땅값이 좀 싼데 가야, 객실이 28개면, 뭐 주차를 막 40대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대지가 넓은 데가 보유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주차 대수 대비 객실 수가 그렇게 이퀄로 되는 그런 호텔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고, 객실수 대비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라고 게 관건인데, 가급적 내 땅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면 필히 이렇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뺏어서라도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재 호텔 같은 경우는 말이죠, 주차를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공간이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예. 이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쪽이 이제 이면 도로거든요. 예. 이면 도로인데, 이쪽에 이제 호텔이 있으면, 예. 이쪽이 이제 주차장입니다. 이쪽이 주차장. 임차해서 사용하는 주차장. 여기 이면 도로는, 예, 차가 이렇게 한 대 정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 건물 내부에도 주차를 할 수 있으나 이쪽에 주차하시고, 네, 이쪽을 이렇게 걸어 오시죠. 네, 그래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당 상권은 말이죠, 산업단지 네, 인근에 입지하고 있어서 출장, 비즈니스 고객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시는 그러한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 모텔에서 청소도 해봤고요. 한 2년 넘게 청소도 해봤고, 당번도 한 2년 넘게 일을 해봤고, 지배인도 한 2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해봤고요. 그래서 총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다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일을 해봤는데, 이 상권이 출장 비즈니스가 오는 상권도 있고, 연인 고객이 많이 오시는 그러한 상권도 있습니다. 또 일반 상업지역처럼 밀집된 상권에서 근무도 해봤고요. 또는 상대적으로 뭐 분산된 상권에서도 근무도 해봤고, 준독점 상권이면은
동일 수급권 내에 호텔 모텔이 한 서너 개 정도 있다. 아, 그러면 독점 상권에서도 제가 근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 상권. 독점 상권에서도 제가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독점 상권. 독점 상권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저기 국도변에 있는 나 홀로 모텔이 독점 상권은 아니죠? 독점 상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멋진 독점 상권이다 그러면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독점 상권이 최고죠. 네, 상업 지역은 원칙적으로 일반이나 그래서 일반 상업 지역, 중심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유통 상업 지역은 원칙적으로 호텔, 모텔이 허가가 나는 용도 지역이죠. 그런데 그 동일 수급권 안에 호텔이나 모텔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점 상권은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독점 상권은 아주 뭐 최고죠, 최고. 운영하기도 편하고 시세 차익도 누리기 좋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런 상권은 시설을 보고 오는 게 아니죠. 일명 우리가 배짱 장사를 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손님분들께서 아쉬워서 오는 거예요. 인근에 숙박할 데가 없어. 대실을 사용할 데가 없어. 손님들이 아쉬워서 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급량은 적고 수요량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예. 그러면 객단가, 대실 단가, 숙박 단가가 타 호텔, 모텔에 비해서 시설 대비 현저하게 높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 배짱 장사는 하시되 친절과 청결은 우리가 꾸준히 유지는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배짱이라는 거는 시설에 대한 배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독점 상권도 일을 해봤는데 가장 운영하기가 편한 거는 말이죠. 이 출장 비즈니스 고객이 오시는 그러한 상권 있지 않습니까? 이 상권이 말이죠. 일을 하기에는 제일 편합니다. 여기가. 직원들이 일을 하기가 편하다는 거는 소유자께서 운영하기가 그만큼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고객님들이 퇴실을 하세요. 퇴실을 하시는데 이제 퇴실한 방을 가끔 제가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면은 처음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거의 들어가 보셔야 돼요. 손님이 입실하시는 장면도 보고 배우시는 거지만 손님들이 퇴실하고 가신 방을 보심으로써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 혼자 사용하고 퇴실한 방도 있을 거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연인 고객이죠. 퇴실한 방도 있을 거고, 남자 두 명, 또는 여자 두 명도 퇴실한 방이 있을 거고, 뭐, 남자 세 명, 여자 세 명도 있을 건데요. 가장 객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고객님은요, 남자 혼자 오시는 방이 객실은 제일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자 한분 사용한 방. 그 다음에 남자 한 분, 여자 두 분이 사용한 방이 세 번째로 객실을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왜? 요즘에 남자분들 말이죠. 네, 여자분들 눈치를 많이 보시면서 사시죠? 네, 호텔을 선택할 때는 여자분이 선택하시고 남자분은 계산만 하십니다. 객실을 사용할 때 말이죠. 여자분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질 않아요. 내 집이 아니더라도 단몇 시간을 사용해도 말이죠. 방을 깨끗이 사용합니다. 왜? 내 여자친구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 여자 두 분이 사용하시는 방이에요. 여자분들은 좀 치장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객실 상태를 보면 조금 그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보다는 조금 더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청소량을 봤을 때 통계로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향후에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순서 1, 2, 3, 4번 있죠? 그거를 체크하셔서 퇴실하신 손님이 몇 분이 오셔서 사용하고 가시는지 보셔가지고 가서 한번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객실을 가장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남자 한 분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7장 비즈니스 고객들이 제일 편해요. 이분들은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일할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한 6시나 7시 되면 식사하고 들어오셔서 어디 나가지도 않습니다. 술 먹으러 가끔 이제 뭐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술도 많이 안 먹죠. 그래서 딱 들어와서 자기 노트북 열고 와이파이만 제대로 쫙 우리가 시설만 해주면 자기 노트북으로 다음날 업무하고 검색해서 정리하시고 넷플릭스 쫙 우리가 설치해 놓으면은 영화 한 편 정도 네 이렇게 보시고 일찍 숙박을 하십니다. 또 아침에 딱 되면 말이죠. 본인들이 알아서 착착착 가십니다. 예. 뭐 이제 체크아웃 하시라고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렇게 알아서 착착착 가십니다. 예. 그리고 객실 안에 계실 때도 뭐 전화 한번 오는 거 없어요. 인터폰 한번 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 비즈니스가 오시는 분들은요. 영업하기가 어떻다? 네, 수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데가 매출은 제일 많이 나오죠. 예. 매출이 많이 나오고 마진율도 제일 높고 그런데 우리가 꼭 매출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내가 조금 수익은 덜 보더라도 나는 호텔이나 모텔을 원활하고 좀 수월하게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비즈니스 출장 고객이 오는 그런 상권 내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시면 딱 여러분께 부합하는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낮다는 거죠. 이직률이 낮으면 그만큼 소유자께서는 운영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청소직원은 어떻습니까? 청소직원도 역시 청소량이 많지가 않죠. 청소량이. 그래서 연인 고객이 오시는 그 많이 오시는 호텔이나 모텔은 청소 근무자에게 단돈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더 줘야 돼요. 청소량이 많으니까. 근데 비즈니스가 오시는 그런 호텔이나 모텔은 청소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 호텔이나 모텔보다 인건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연인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데에는 대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대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매출은 상대적으로 높겠으나 청소량도 그만큼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인 손님들이 오시는데 많이 오시는 데는 만약에 매출이 6천만 원이다. 똑같이 연인 손님이 오시는데 매출이 6천만 원. 비즈니스 오시는 손님들이 똑같이 매출이 6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면 연인 고객이 오시는 데에는 청소 몇 명 고용하셔야 됩니까? 청소 네, 3명 무조건 고용하셔야 되죠. 3명 무조건 고용해야 돼요. 근데 출장 비즈니스는 매출이 6천만 원인데도 청소 직원을 2명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2명을 고용할 수도 있어요. 왜? 이 회전율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 고객님들은 숙박 위주로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아침부터 쉬엄쉬엄 저녁에 오후 한 4시까지만, 5시까지만 이 청소를 다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전율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 직원 2명이서 고용하셔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한 명의 인건비를 우리가 세이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출장 비즈니스가 오는 고객이 많이 오는 데는 이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 또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현재 소유자께서 호텔, 모텔 운영 경험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 상대적으로 나이도 좀 젊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라서 이 호텔을 보시면 지하층 있죠? 네, 지하층 이쪽에 지하층이 있습니다. 여기 지하층에 예, 지하층에 비즈니스를 위한 예, 비즈니스를 위한 편의시설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네. 편의시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가보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세탁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세탁실도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C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복사기가 있죠. 복사기도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휴게실,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휴게실 등 이렇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심으로써 어떻다? 상대적으로 비즈니스나 출장 고객님을 이렇게 유인하는 단골 손님으로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시면서 매출을 6,200만원씩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있다. 그렇다 해서 뭐 매출이 100% 뭐 비즈니스로 오질 않습니다. 이제 연인 고객도 오시고 그러는데, 단지 비즈니스 오시는 손님이 비율이 연인보다는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 수의자께서 말이죠. 수의자께서 성향이 아주 좋으십니다. 성향. 소유자의 성향이 좋으면 어떻다고 그랬죠? 소유자의 성향이 좋으면 직원들의 성향도 좋습니다. 직원들의 성향이 좋으면 그만큼 친절히 우리가 고객님을 모실 수 있겠고, 또 청결하게 모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객의 손님들의 성향도 자연스럽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딱 봤을 때 호텔이요. 어느 호텔 딱 봤는데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아. 그러면 내 신발에 흙이 묻어 있으면 그 호텔 가가지고 방 하나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버릴 건물은 하나도 없듯이 그 본인들에 맞는, 고객님들에게 맞는 그런 다 시설로 찾아가셔서 투숙을 하시고 대실도 사용하시고 그러시는데, 여기 고객에 대한 성향도 좋다는 거는 바로 소유자의 성향이 그만큼 좋으셔서 이렇게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네. 이자액은 그대로 26억 채무 인수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26억. 26억의 이자율은 4.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적게 책정된 것도 하나의 포인트죠. 1년에 1억 1,180만원이고요.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액은 932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높게는 나올 건데,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 8억 투자하시죠? 8억. 월 매출 6,200만 원 중에서 월 순수익은 2,15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32.3%, 역시 높게 나왔네요. 32.3%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현재 호텔은 매가가 34억인데 매출이 6,200만원이고 월 순수익이 2,170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른 호텔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가가 70억입니다. 70억. 70억은 너무 높나요? 70억은 너무 높고, 60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60억. 이거 여러분, 별표 5개짜리예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별표 5개짜리. 매가가 60억이고 그리고 월 매출이 한 7천만 원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이자죠. 이자. 여기 26억인데
34억에 한 80% 하시면 26억 나오시죠? 그러면 60억이면은 이자 대출금이 80%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은 48억이죠? 네, 48억. 48억일 때 과연 순수익 월 순수익이 해당 호텔처럼 2,150만 원이 나오느냐? 순수익이 나오느냐? 우리가 한번 또 고민해 보시죠. 이게 나오느냐? 네. 이게 한번 지어 볼까요? 네. 매가가 60억인데 말이죠. 매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순수익은 거의 높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비례관계로 보시는 거죠. 비례관계로. 네. 월 매출입니다. 네. 월 매출. 네. 그 다음에 매가. 매가. 월 매출과 매가는 거의 비례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비례관계. 월 매출이 높으면 매가는 그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가가 높으면 그만큼 월 매출도 타 물건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매가가 매가 대비 순수익을 한번 볼까요? 순수익. 매가가 높을수록 순수익도 과연 비례관계냐 이거죠. 네. 지금 매가가 60억짜리가 월 매출 7천만원, 한 800만원 더 나옵니다. 대출금이 48억이고, 그러면 월 매출이 2,150만원이 나오느냐. 이 순수익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수익률과 영업이익률을 한번 구분해서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순수익은 수익률은요,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때, 지금 호텔을 사기 전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죠. 자기 자본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보시는 거고, 실제로 운영하시면 뭡니까?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월 매출 대비 내가 필요 경비, 세금, 그 다음에 뭐 이자까지 다 제하고 나서 내가 얼마의 순수익이 남느냐. 이게 영업이익률이죠. 마진율이고요. 그 마진율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우리가 좋은 물건이에요. 매매 가격이 만약에 34억인데 대출을 26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80%는 레버리지 효과예요. 그죠? 자기 돈은 20% 자기 자본이 투자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권과 우리가 내가 동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동업 개념으로. 왜? 매가가 이렇게 높을 때에는 대출금 대비 이자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이자율이 높게 나오고 이자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모텔은 아주 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면서 우리가 취득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월 이자액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영업이익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 이자액하고 아주 비례관계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가 대비 순수익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기 매가는 또 뭐가 포함이 됩니까? 대출금하고도 포함이 되겠죠? 대출금. 네. 대출금하고도 매가는 포함이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계 순수익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어느 선에서는 말이죠. 꺾입니다. 어느 선에서는 쭉 비례관계가 아니고 여기서는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이 만약에 매가가 60억짜리를 취득하시고 월 매출이 7천만 원이고 대출금이 48억인데 월 순수익이 만약에 2,15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해당 호텔이 좋은 물건입니까? 이 A 호텔이 좋은 물건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어떠한 물건이 요건이 충족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해당 물건은 월 이자가 매가가 60억짜리보다도 이자가 거의 한 50% 가까이 적게 나온다는 개념이죠. 이 물건보다는 48억을 융자를 받으려고 26억을 융자를 받으시니까 거의 약 한 50% 정도 이자가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자가 적게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그만큼 네. 한 달에 이자를 한 1800만 원씩 내는 거하고 600만 원씩 우리가 매달 내야 된다고 봤을 때 리스크가 더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수익은 똑같아요. 예, 영업이익률은 34억짜리나 60억짜리나 영업이익률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해당 물건이 좋은 물건이죠. 영업이익률이 똑같은데 왜 굳이 60억짜리를 살 필요가 있느냐. 34억짜리 호텔을 사는 게 유리하지. 그런데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물건이 향후에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말이죠. 똑같은 영업이익률을 누렸을 때 적은 금액보다는 큰 금액이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해당 호텔이 좋다. 지금 예로 들은 A 호텔이 나쁘다. 또는 A 호텔이 좋다. 해당 호텔이 조금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 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영업이익률이라면 매가를 높은 거를 선호하실 거고요. 나는 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해서 보수적인 투자자 쪽으로 나는 방향을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실 때에는 A 호텔보다는 오히려 해당 호텔이 더 적합하고 유용한 호텔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단서는 순수익이 2150만원이라고 2150만원이 동일하다고 하는 하에 가정해 드린 거고요. 만약에 A 호텔이 순수익이 2150만원이 안 나오고요. 한 18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매가는 높은데 매가가 높으면 월 매출이 높아야 되고 수익률은 높아야 되는데 꺾이는 부분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꺾이는 부분에. 그렇죠? 꺾이는 부분에. 30억 여기가 이제 4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매가가 34억. 그러면 여기가 대출금이 26억이죠. 네, 26억. 여기는 모릅니다. 지금 모르고 이쪽 순수익이 2150만 원. 근데 이 부분에서 꺾여서 갈 수 있는 매가나 대출금은 과연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볼 수도 있겠는데 이 호텔이나 모텔은 개별성이 강한 물건이라서 이렇게 수학적인 논리로 우리가 금액을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률 분석표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도 따져보고 이자 지급액도 여러분께 계산해서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거든요. 거꾸로 매가가 높은데 월 순수익이 적은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날 것 같아요? 매출은 똑같으니까 거의 직원의 인건비는 거의 부담이 같겠죠. 그렇죠? 필요 경비도 월 매출이 7천만 원이면은 6,200이니까 전기세나 수도세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800만 원만큼. 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자 지급액입니다. 여러분, 이자 지급액. 네, 이자 지급액. 이자 지급액 때문에 이 한계에서 딱 걸린다는 거예요. 이자 지급액.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대로 융자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2금융이거든요. 네, 2금융. 저희 고객님들께서는 거의 다 2금융을 통해서
네버리지 효과를 누리시고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 그런데 무조건 이 금융을 선택하셔서 매가를 높여서 최대로 네버리지 효과를 누리게 되면은, 예, 순수익이 어떻다? 순수익이 이렇게 비례관계로 간다라는 이런 착오를 범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임계점. 변화가 오는 지점이 있어요. 변화가 오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점이 제가 수학적인 공식으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 지점을 따져보시고 매가를 줄이셔서 취득하셔야지 무조건 매가가 높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월 매출이 높고 월 매출이 높으면 내가 순수익이 높다라는 그런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제가 몇천 개를 이렇게 분석해 보지 않습니까? 몇천 개를 분석해 보면 그런 물건이 나와요. 나옵니다. 매가는 높은데 수익률이 더 낮아요. 영업이익률이 더 낮아. 그거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이자 지급액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 1금융권은 상관이 없습니다. 1금융권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 임계점에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 비례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비례한다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1금융권은. 그렇지만은 이제 월 매출에서 꺾이는 부분은 있겠죠. 월 매출에서. 네, 한계 비용이라는 게 또 발생이 됩니까? 그렇지만은 영업이익률은 1금융권으로 용자를 받는 경우에는 거의 비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대로 융자를 받으시는 경우 2금융권이기 때문에 2금융권은 이자액과 영업이익률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보실 줄 아셔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매가가 높다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비교 분석해 드렸죠? 네.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2금융으로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네버리지 효과를 누리시고 있습니다만 매가가 어느 선에까지만 2금융으로 융자를 받으셔야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지, 무조건 최대로 융자를 받는다고 해서 2금융권으로서 무리하게 높은 매가를 선택하시게 되면 수익률은 높게 나오겠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해당 호텔처럼 매가가 낮은 게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제가 세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이죠. 예비 창업자 여러분, 특히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분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분석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분석력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분석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게 바로 정직하고 성실한 조력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호텔 모텔만 제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는 저에게, 제가 또 그 분야별로 전문가 분에게 저도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참고해서 저도 결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각 분야에서 전문가신데요. 호텔 모텔에 대해서만 비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참고도 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면서, 정 어려운 거는 혼자 힘으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에 맞는 조력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네요. 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게 좀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인천의 미추홀구 수익률이 아주 높게 나오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아주 높게 나오는 호텔을 말씀드리면서 2금융으로 융자에 대해서 받으실 때에는 매가에 대한 조정도 분명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선택을 하실 때 말이죠.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